개그맨 출신 심형래 감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에 얽혀 있고 또 탈출구는 없는 것인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형래 감독이 최근 또다시 피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심형래 감독은 대표로 있는 연구아트의 전직원 43명으로부터 체불 임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 23일 대한법률 구조공단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서울 남부지법에 연구아트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8억 9,153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직원들은 이와 함께 모 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간 연구아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배당 요구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네. 이 건물의 감정가는 37억 1,646만 원인데요. 1차 매각기는 오는 31일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매 낙찰금 중 직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경매 취하와 소유권 이전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이들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제기한 상태죠. 네, 연구아트 건물 외에도 심형래 감독의 자택 역시 경매 처분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4일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심형래 감독 소유의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두 채를 경매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권자인 하나은행이 심형래에게 청구한 금액은 두 아파트에 각각 8억 8,800만 원과 10억 2,300만 원인데요. 아직 경매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심형래 감독은 대한민국 신지식인 1호로 불리고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개봉하는 등 남다른 행보를 보여왔지만 이제는 자택 경매에 이어 소송까지 당하면서 3년 초과에 놓였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좀 자세한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원들 임금에 대해서 체불이 있었다는데 이건 어떤 소식이죠? 예, 연구아트들은 지난 9월에 몇몇 언론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네. 임금 체불과 회사 돈 횡령에 대해서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직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개인당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까지 밀린 임금의 합은 대략 8억 원인데요. 또한 PD수첩의 보도에서 드러났듯 심형래 감독은 회사 돈 110여억 원을 횡령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 직원은 심형래 감독이 사직을 권하면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다 벌어오겠다고 했지만 경영지원부에서 회사는 곧 폐업할 거라고 말했다.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심형래 감독이 카지노에서 자주 도박을 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예, 연구아트 직원들은 자신들의 목격담까지 더하면서 심형래 감독의 도박설을 주장해왔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에서 직접 회사까지 와서 심 감독을 5번 정도 데리고 갔다. 네. 돈이 떨어지면 재무팀 담당자에게 돈을 송금하라 지시했다는 등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죠. 일부 직원들의 표현을 빌리면 심형래 감독의 카지노 도박은 무릎을 꿇으며 막아도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심 감독이 카지노 출입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와서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런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때마다 심형래 감독은 직접 처리하겠다고만 했을 뿐 나중에 없었다고 직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정관계 로비설이나 또 성삼락 의혹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어떤 자세하게 전해진 소식들이 있나요? 예, PD수첩은 직원들의 증언을 빌려서 심형래 감독이 수시로 회사 돈을 가지고 로비를 해왔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여자 400여 명의 명단이 적힌 수첩에 대한 말도 나와서 성상납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인데요. 지난 9월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심형래 감독의 라스트 가파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30억,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1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심형래 감독은 80억 원 이내의 작품, 감독이 최근 5년 내 3편 이상을 제작해야 지원 가능이라는 국고 지원 자격에 미달한 셈인데요. 지난 5년간 영화 한 편만을 제작했고 라스트 가퍼드의 제작비가 200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라스트 가퍼드의 제작비 지원에 정부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외에도 불법적으로 또 총기를 제작하고 이제 개조를 했다거나 또 사역 동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심형래 감독은 무기 개조 및 실탄 제작했다는 불법 행위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네. 연구아트 전 직원은 심형래 감독이 직접 가스통 개조를 지시했다. 실탄까지 만들기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신 감독은 회사 내 작업장에서 총기 발사 테스트도 강행했다고 하는데요. 가스통은 실제 총기와 작동 방식이 동일해 개조만 하면 실탄 발사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현행 법규상
검경 및 군인과 특수경비 종사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며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죠. 또한 비비탄 총을 직원들에게 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심영래 감독이 한나라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며 직원들에게 정치인들의 캐리커처를 그리게 하거나 미니어처로 열쇠고리를 만들게 했으며 신 감독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인테리어 작업에 사역에 동원됐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혹들을 좀 짚어보니까요. 넘어야 할 산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심영래 감독을 둘러싼 검찰의 조사는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으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이어서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도 확인 중이죠.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 횡령, 불법 카지노 출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일단 임금체불에 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소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의 중이다. 일단 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이 넘긴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동안 불거진 모든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심영래 감독의 비리행위가 조만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때 신지식인으로 뽑히며 영화 감독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던 심영래 씨. 과거 개그맨으로 활약할 당시 시청자들에게 선사했던 웃음은 모두 잊어버린 것일까요? 앞으로 사건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